x 플러스 y의 값을 갖다가 구하라라고 얘기 나왔네. 이거 평행선이다라고 한다면 AD, E 삼각형과 ABC 관계 삼각형이 어떻게 AA 단모미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x 길이를 구하고자 하는 작업은 어떤 식으로 해주면 좋을까? 그러면 10대 x는 뭐랑 똑같을까요? 5대 8. 10대 x라고 했다. 8대 5. 8대 5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x는 어떻게 나올까? 8분의 5,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x의 값은 어떻게? 4, 2, 4, 8이네. 4분의 25라고 해서 x의 값은 구할 수 있게. 여기까지 이해 가능한가? 네. 할 수 있겠어? 네. 그럼 y 보도록 할게요. y를 볼 때는 어떻게? x를 볼 때는 평행선을 봤죠? 네. y를 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각을 봐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능한가? 이렇게 각을 좀 표시해 봤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냐, 안 가냐? 그럼 삼각형 AFE랑 점각 x가, 그 다음에 공통각, 공통각 x가, 그 다음에 가로가, 그 다음에 삼각형 뭐랑 똑같아? 공통각 x가 가로가 있는 게 AB랑 닮았대. 그 이해 가능? 이해 갔어? 그러면 공통각 가로각이 몇 cm? 5cm. 공통각 가로각이 몇 cm? 10cm. 닮은 비는 몇 대면? 1대 2가 나왔거든요. y 몇 cm? 아이 몇 센치야? 2분의 공통각과 x각이 8cm인데 1대 2라고 했으면 여기 당연히 4, 4. 여기가 4겠지 당연히. 그지? 네. 그러면 따라오겠냐? 빠르면 얘기해라. 네. 됐어? 네. 너희들 쓰면서 해. 알겠죠? 쓰고 나서 내신 대비 겪고 나면 이제 각 이렇게 표시해갖고 안 보고도 할 수 있게 돼. 알겠죠? 우리 전에까지는 내가 설명할 때 계속 써줬지. 한 줄은 전부 다. 처음이니까. 두 번째 들어가는 거잖아. 이제 살살 안 써보기 시작한 거야, 선생님이.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오면 돼. 근데 연습할 때는 어떡해? 연습하는 거잖아, 지금. 써요. 써야지. 이거 언제 배워, 니들? 내년, 이거 올해 겨울에 배워. 지금 말고 올해 겨울. 12월달에.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써. 무슨 말인지 알아? 그때는 안 써요. 아, 그때쯤 되면 이제 안 써도 되겠지. 앞에서 실컷 그렇게 썼는데. 어? 안 써도 될 정도의 실력이 되겠지.